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리액션 해볼 비디오는 이 비디오도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주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댄매니악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댄매니악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더라고요. TN 하츠키엔야 라고 되어 있던데 해석을 해보니까 The Galaxy in the Front Porch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이 있길래 해석을 좀 해봤거든요. 가사가 굉장히 좀 심오하고 진지합니다. 어떤 뭐지? 인간에 의해서 막 무분별하게 막 환경이 지구가 막 아파하고 있잖아요. 환경 오염되고 있고 자연은 점점 황폐화되고 있고 게다가 심지어 바이러스 사태가 와서 결국은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인간들이 스스로 이제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해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낮에 비디오를 좀 봤는데 좀 낯설어요. 조금 심오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와위의 음악을 들었을 때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과 연장선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봤어요. 음악이 좀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뭐 저는 그래요. 세상에는 뭐 이런 음악도 있고 저런 음악도 있지 모든 음악이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음악을 접한다는 차원에서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베트남 힙합 씬에 경력이 많은 베테랑 래퍼로 알고 있거든요. 베테랑 래퍼의 바이브가 어떤 것인지를 이 비디오를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매니악의 TN 하츠키엔야 The Galaxy in Front Porch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Quality는 되게 멋있다. 저 이게 무슨 리듬이 아프리카 뮤직 같은 바이브로 생각을 했어요. 되게 플로우는 물 흘러가듯이 되게 유연한데 비트가 되게 특이하니까 아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되게 토속적이다. 신기하네요. 아웃핏은 진짜 요즘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아웃핏인데 음악적인 바이브는 약간 토속적이면서 뭔가 모르겠어. 제3세계 음악 같고 그래. 외국인은 제가 들어도 댄매니악은 되게 좀 스킬풀한 느낌을 갖고 있긴 해요. 확실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랩이 경력이 있으니까 경력 있는 래퍼들은 딱 음악에서 랩할 때 들어보면 경력이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 와위 같아 음악이. 야 농촌에서 BMX 라이딩이라니 이것도 신선하다.
tiền bao nhiêu năm qua cứ gặp hàng ngày. Dăm ba con suối tìm lại nguồn, dăm ba con thú tìm về rừng, dăm ba con đường về nhà bao nhiêu năm qua không còn lại gì. Uh-huh. 진짜 음악 특이하다. 랩은 좋은데 비트는 아직까지도 적응은 못하겠어 나한테는. 와, 퀄리티는 진짜 좋긴 하다. 저게 다 고기잡이 배들이야? 한강이랑은 완전 다른 분위기야. 아, 뭔가 이색적이다. 제가 알던 힙합의 어떤 느낌과 너무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랩만으로 봤을 때는 스킬풀 한 거는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뭔가 난해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댄매니악이 이런 음악을 갖고 오니까 예전에 제가 와위의 음악에 대해서 느꼈던 점들을 얘기했던 게 막 생각이 나는데 아직 나는 모르겠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요. 내가 그래도 웬만하면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낯설고. 근데 이 음악이 만들어지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이런 주제를 다뤄요? 뭐 진짜 지구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가사잖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겠죠? 저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접하려고. 카니가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규 앨범 이후였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카니의 음악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낯설은 구석들이 많았어요. 힙합의 범주에서는 뭔가 벗어난 뭔가 하이브리드적인 진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음악들을 이제 카니가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것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응이 되고 카니의 음악에 또 지지를 보내잖아요. 언젠간 저도 이것도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음악에 또 적응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퀄리티 있는 영상이라서 비디오의 어떤 연출이나 이 댄매니악이 가진 어떤 바이브 같은 거를 좀 집중해서 봤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트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